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또 우리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의장이 완전 고용 수준에 도달하고 또 물가 상승률은 원래 목표했던 2%를 약간 상회하는 선까지도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강력하게 시사를 하면서 뭐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미증시는 좀 진정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 열릴 때도 좀 상승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기대에 미치지는 못해서 약간 실망스러운 감이 있는데 뭐 국제 금리 상승하는 것을 두고도 경제 회복 기대감 때문이다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또 잠재우는 발언을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시장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돌아갈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그리 좋은 시장이 아니에요. 우선은 어제 있었던 파월 의장의 이야기와 이 나스닥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어제 11시 반경에 나스닥이 2.5%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미 증시에 대한 기존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연준 의장의 말에 기술주들의 낙폭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가 돌고 돌았던 거였어요. 비둘기적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과 큰 변화는 없었고요. 그게 뜻하는 것은 달러 인덱스의 약세를 어느 정도 용인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용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자산 가격의 상승이 올라가는 동안 실물 경제가 최대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경기 상황을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나스닥은 소폭 반등을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애석하게도 전혀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연초까지 보였던 국내 증시의 상승을 고려하면 무언가 모르게 매우 소외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 거예요. 이건 이유가 있어요. 그건 선물시장에서 보이는 외국인들의 매수세인데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을 겁니다. 현물 쪽에서 개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수가 크게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걸 우리가 시간을 두고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해 2월부터 시작을 해서 6월 말까지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들어온 데 반해 현물은 던졌죠. 개인은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7월부터 다시 한번 보게 되면 7월부터 9월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현물 쪽에서 들어오는 데 반해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해 시장이 매우 좋았던 시기가 있었죠. 그게 마지막 분기였죠. 10월부터 12월까지. 이때는 그 외국인이 선물이든 현물이든 다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철저하게 선물이 되든 현물이 되든 지금 던지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의 현물 던지고 있고 선물 쪽에서도 던지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당분간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매수세를 보이는 그 시점이 와야지 시장이 턴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종목군은 분명히 있어요. 대표적인 게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시장과 어느 정도 역행하죠. 오늘 240일 기준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움직임이 나왔고 기타 관련된 섹터에 속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매우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영 환경은 비슷한데 이 SK하이닉스의 실적이라든지 추후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월등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도 이렇게 잘 가고 있는 SK하이닉스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종목은 역시 풍산입니다. 달러 인덱스의 약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건 파월 의장의 이야기가 통화정책을 계속해서 지금처럼 유지하겠다라는 판단 아래 국제 원자재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를 이 풍산이 구리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것 실물 경제가 소폭 회복 때문에 있어서 필요한 구리 가격의 상승이 풍산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식품주예요. 지금 국제 원자재 단순하게 하드 섹터에 속한 에너지나 산업용 금속이 아니라 이 소프트 섹터에 속하고 있는 뭐 커피라든지 코코아 그리고 곡물 가격의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SPC3립 넓게 보면 4조 동화원이나 대상, 풀무원 이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시장은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크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별로는 외국인들이 분명 선택하는 종목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현 시점에서라도 한번 포트폴리오에 조금 담아둔다면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외국인이 워낙에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질 않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 시장은 이러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일단 요즘 흐름 자체가 예전에 대형주의 위주의 강세장에서 또 경기 민감주로 옮겨간 상황에서 전문가님이 세 가지 종목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풍산, 뭐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죠. 관련주 주목을 하셔야 될 텐데 그 중에서 풍산, 구리 가격 상승과 연동될 수 있는 풍산을 말씀하셨고요. SK하이닉스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또 음식료 관련해서 SPC 삼립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주들 주목을 해보시면 그래도 좀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이슈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철강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국내외 철강 수요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철강주들의 흐름도 지금 좋습니다.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는 지금 며칠 실제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철강주 지금 계속 수요가 늘고 있어서 포스코에서는 이 보수공사도 이제 4월로 한 달 늦췄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앞으로 전망이 더 좋겠죠? 그럼요. 매우 좋게 봐야죠. 공장이 계속해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재화를 많이 생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기업이 재화를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것은 거기에 따른 수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뿐만 아니라 철광석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업계 입장에서는 실적 개선은 분명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역시 포스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예정이 되어 있던 광양제철소의 보수 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재화의 생산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고요. 열연강판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에는 톤당 8만 원, 그리고 2월에는 10만 원, 그리고 3월에는 15만 원을 인상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현저하게 없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월 이후로 매수세가 매우 뚜렷하게 나오는 기업이고 이에 따라 주가 또한 소폭 반등했죠. 그렇다면 시장의 소폭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결국에는 시장의 소폭 회복되는 시점에 맞추어 더 큰 상승력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차트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 상승한 이후로 십자형 도지를 만들고 있는데 아마도 저는 포스코가 며칠 안으로 얼마 전에 기록한 29만 5,500원은 무난하게 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기왕이면 방송을 보고 있는 현 시점에서라도 괜찮으니까 포스코는 소폭 담아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와 차트 흐름은 흡사한 듯 그리고 약간 차이는 있는데 한 번에 양봉만 나오면 포스코와 비슷한 흐름이 나올 것 같고 열연강판의 가격을 다음 달 5만 원 인상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실적의 측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서 부족함은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무난하게 4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포스코와 현대제철 두 가지 종목을 분산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담아둔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부터라도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설명하셨습니다. 최근 이 경기 회복 기대감과 관련한 수혜주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